유독 무용하는 분들의 팔은 살처지는 구간 없이 가늘고 탄탄합니다. 이유는 무용이라는 춤 자체가 팔뚝 구간구간 뻗어내는 힘을 충분히 사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팔 라인이 그냥 탄탄이 아닌 열이 탄탄 쭉쭉 뻗은 팔뚝 라인이라면 팔뚝 관리를 위해서 그냥 푸시업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굵어질 수도 있어요. 운동으로 푸시업이나 딥스를 할 것이 아닌 2두와 3두에 뻗어내는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이번 루틴, 딱 15분으로 로망의 여리탄탄 팔뚝 라인 완성하는 팔뚝살 사정 없이 돌려깎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프리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로망의 팔뚝 라인뿐만 아니라 체형적으로도 건강한 상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선 팔에 잘 뻗어내는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루틴은 2두와 상부 승모근, 사각근 등의 단축으로 사용되지 않던 3두의 쓰임을 충분히 확보한 뒤 다음으로 중요한 겨드랑이 뒤쪽, 이 날개뼈 아래쪽 쓰는 힘을 충분히 찾아준 뒤 영상 보고 함께 해주는 여러분의 정확성이 아쉬워도 효율적인 동작의 믹스를 통해 한 세트만 클리어하면 팔뚝의 구간 구간을 몽땅 사용할 수 있는 팔뚝살 돌려깎기 루틴입니다. 차렷했을 때 어깨 옆으로 불룩한 내 몸집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이 살을 정리하고 싶다면, 팔을 쭉 뻗었을 때 아래로 축축 처지는 이 지방을 소멸시키고 싶다면 팔뚝 관리는 이 루틴으로 정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일단 한 세트 바로 출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작은 박스가 필요합니다. 신발 상자, 휴지 상자, 요가 블럭, 미니 폼롤러, 필라테스 서클, 미니 짐볼 모두 좋습니다. 너비가 좁을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며 신발 상자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루틴은 총 5개의 짧은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고 1라운드는 20초, 2후 라운드는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라운드 1. 단축된 목 주변 근육과 이두근을 이완시켜 팔뚝이 충분히 사용되도록 깨워주는 스트레칭 진행하겠습니다. 매트에 편안하게 앉아 앞으로 숙여진 상체를 넘어지기 직전까지 뒤로 기울여 옆모습에서 귓볼, 어깨선, 골반이 일자선상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일자 위치 기억하며 천천히 호흡하겠습니다. 마실 땐 내 가슴을 조금 더 열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정수리 방향으로 머리를 쭉 뽑아주세요. 이번엔 손가락 모두 붙여 양팔 옆으로 쭉 펴고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팔은 그냥 편안하게 펴두는 것이 아닌 어깨부터 손끝까지 근육의 모든 구간 구간을 다 펴낸다는 느낌으로, 특히 팔 앞쪽 이두근을 최대한 늘린다는 느낌으로 쭉 펴주세요. 이 펴는 힘이 충분히 생기면 뒤쪽인 3두에 펴는 힘도 조금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양손목 하늘 위로 젓고 기다리겠습니다. 일상 속 대부분의 자세는 이두와 전완근, 팔의 안쪽 부분을 단축시키며 이 단축은 팔뚝의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조금의 뻐근함이 느껴져도 이만큼 뭉쳤던 거구나를 인지하며 팔은 최대한 쭉 펴는 힘, 손목은 최대한 90도로 접는 힘을 유지해주세요. 손목이 90도로 완전히 접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마시는 호흡에 손목 반대로 접었다 내쉬며 접어 올려줍니다. 마시며 아래로 접을 땐 손등 방향의 뻐근함, 내쉬며 위로 접을 땐 손목과 전완근, 팔 주변의 뻐근함을 느껴보세요. 잠시 그대로 팔 내려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볍게 지지해줍니다. 팔에 저릿저릿함을 잠시 풀어준 뒤 오른손 그대로, 왼손은 머리 뒤에 두고 서로 밀어주는 힘 유지. 고개 왼쪽으로 40도 정도만 기울이고 오른손 다시 옆으로 곧게 펴 기다리겠습니다. 턱은 당기고 몸통은 기울여지지 않게 일자 유지. 복부의 가벼운 긴장으로 몸통의 고정력을 높여주세요. 우리는 간단한 목 스트레칭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부상이 일어나 목 가장 아래쪽 주변 근육은 잘 이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통 고정, 몸 각도, 팔을 따로 잡아 스트레칭하면 진짜 필요한 상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그대로 손목만 동일하게 위로 접어 기다리겠습니다. 머리는 앞으로 빠지지 않게 턱 당기는 힘 유지, 쇄골 아래쪽은 기울여지지 않게 몸통 일자 유지, 팔 곧게 펴는 힘, 손목은 90도로 확 접는 힘을 꼭 챙겨주세요. 앞 동작 그대로 천천히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뒤쪽 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려주세요. 이때 앞 동작에서 강조한 어깨부터 손목까지는 곧게 쭉 펴는 힘, 특히 팔뚝은 더더더 늘리는 힘, 손목 꺾는 힘은 확실하게 고정한 채로 작은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혹시 어깨에 소리가 난다면 원 크기를 줄여 관절의 안전 범위를 확보해주세요.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왼손을 바닥에 두고 오른손은 머리 뒤에 두고 서로 밀어주는 힘 유지. 고개 오른쪽으로 40도 정도만 기울이고 왼손 다시 옆으로 곧게 펴 기다리겠습니다. 턱은 당기고 몸통은 기울여지지 않게 일자 유지. 복부의 가벼운 긴장으로 몸통의 고정력을 높여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 그냥 팔은 툭 펴는 것이 아닌 승모근 사이, 어깨 사이, 팔뚝 모든 구간에 곧게 펴는 힘을 계속 챙겨주세요. 그대로 손목만 동일하게 위로 접어 기다리겠습니다. 머리는 앞으로 빠지지 않게 턱 당기는 힘 유지, 쇄골 아래쪽은 기울여지지 않게 몸통 일자 유지, 팔 곧게 펴는 힘, 손목 위치는 확 접는 힘을 꼭 챙겨주세요. 앞 동작 그대로 천천히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뒤쪽 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려주세요. 이때 앞 동작에서 강조한 어깨부터 손목까지는 곧게 펴는 힘, 특히 팔뚝은 더더더 늘리는 힘, 손목 꺾는 힘은 확실하게 고정한 채로 작은 원을 그려줍니다. 라운드 2. 가장 쉬운 동작부터 척추 각도와 팔 컨트롤을 이용해 팔 근육을 조금씩 사용해 보겠습니다. 양 무릎 꿇고 무릎 간격 어깨 너비, 상체 조금 기울여 머리 어깨 골반이 사선 일자가 되도록 위치해 줍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준비한 소도근은 등 뒤에 위치,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아주세요. 그대로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양 손가락에 잡는 도움을 받지만 손바닥은 소도구에 모두 붙여주세요. 양팔, 특히 팔뚝은 소도구 방향으로 곧게 펴는 힘, 소도구는 엉덩이에 닿지 않도록 살짝 올려줍니다. 흉곽, 아랫배는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주세요. 이번엔 손가락을 떼고 손바닥 모으는 힘으로만 소도구를 잡아보겠습니다. 등 뒤로 손바닥 모으는 힘은 어깨 말림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던 겨드랑이 주변과 팔뚝 근육 사용하기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앞 동작에선 손가락의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은 조금 더 힘들어지더라도 손바닥 모으는 힘 자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후흡 내쉬며 팔을 위로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세요. 내 머리는 정수리 방향으로 길어지는 힘, 팔은 소도구 방향으로 곧게 펴는 힘, 복부엔 가벼운 긴장을 챙겨준 채로 팔만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다시 손가락으로 소도구를 잡고 이번엔 등을 예쁘게 꺾어줍니다. 혹시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 꺾이는 각도를 조금 줄이고 가슴 여는 힘과 턱 당기는 힘을 조금 더 챙겨주세요. 그대로 동일하게 팔 펴고 기다리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한 호흡 유지해주세요. 가슴 뒤쪽을 꺾어 이전에 사용되지 않던 뒷겨드랑이 힘을 조금 더 깊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옆모습 확인이 가능하다면 등은 한쪽이 과하게 꺾이는 것보다 균일한 각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하게 손가락 펴고 손바닥 모으는 힘을 주며 기다리겠습니다. 팔뚝 자체에 곧게 펴는 힘, 손바닥은 소도구를 구긴다는 마음으로 모으는 힘을 내내 유지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 올렸다 마시며 내려줍니다. 이때 몸통은 꺾인 모양 그대로 유지, 발만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라운드 3. 이번엔 하체를 고정해 상체 움직임을 제한시켜 팔뚝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양 다리 곧게 펴고 팔 사이 어깨 2배 너비로 매트에 앉아줍니다. 가장 중요한 힘, 골반 세우는 힘을 유지한 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골반 세우는 힘은 사실 모든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늘 굴리고 앉아있어 약해진 내 골반 세우는 힘을 조금씩 찾아보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 바로 위쪽이 말리지 않게 최대한 이쪽을 세우는 힘. 처음엔 조금 어색하더라도 계속 이 골반 주변만 집중해 주세요. 팔꿈치는 가볍게 굽힌 상태에 손가락으로 소도구 잡고 기다리겠습니다. 머리는 앞으로 너무 빠지지 않게 턱 당기는 힘, 소도구는 바닥에서 살짝 올려주세요. 가능하다면 몸통의 가벼운 긴장과 어깨는 뒤로 여는 힘까지 챙겨주세요. 여기서도 손가락 떼고 손바닥 모으는 힘으로 한 번 더 기다리겠습니다. 골반 세우는 힘과 위쪽 등 예쁘게 마는 힘은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올바른 팔 사용의 시작은 올바른 척추 컨트롤입니다. 이 동작은 기본 자세부터 어색하겠지만 이 루틴을 진행하는 동안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해주세요. 앞 동작 그대로 호흡 내쉬며 팔뚝 위로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세요. 팔꿈치 위치는 다 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옆모습 척추 모양 그대로 유지, 턱 당기는 힘 유지, 팔이 고정된 채로 팔 높이만 올라왔다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이번엔 호흡 내쉬며 가능한 범위까지 팔 폈다가 마시며 다시 접어줍니다. 팔이 다 펴지지 않아도 좋으니 상체 모양은 유지한 채로 가능한 범위까지만 폈다가 접어주세요. 어렵더라도 골반 세우는 힘은 한 번 더 챙겨주고 몸통은 말려있지만 어깨는 뒤로 최대한 열어주는 힘도 챙겨주면 좋습니다. 3라운드 마무리. 팔 최대한 편 상태에서 호흡 내쉬며 팔 올렸다 마시며 내려줍니다. 이번 루틴은 3라운드가 가장 어렵고 핵심입니다. 하체와 상체 정렬을 고정함으로써 팔 동작이 더 어려워지지만 가장 필요한 팔뚝 부위를 훨씬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왔으니 조금만 힘내주세요. 라운드 4. 몸통을 편안하게 두고 팔뚝만 조금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매트에 편안하게 엎드려 양팔 등 뒤로 소도구 손가락으로 잡고 기다리겠습니다. 상체 아주 살짝만 올려 호흡은 편안하게 유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턱은 당기고 가슴 살짝 여는 힘, 복부엔 가벼운 긴장을 챙겨주세요. 이 동작은 이전 팔뚝 루틴에 단독으로 진행한 동작입니다. 3라운드에서 힘을 많이 써서 평소보다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하루 한 세트만 해도 팔라인 관리 종결을 위한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 구성했으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가락 펴고 손바닥 모으는 힘에 집중하며 동일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내 머리는 정수리 방향으로 키 커지는 힘, 내 팔은 소도구 방향, 손가락 방향으로 곧게 펴는 힘, 두 힘이 반대 방향을 향하도록 쭉쭉 늘려주며 기다리겠습니다. 호흡 내쉬며 상체 조금 더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겠습니다. 소도구는 엉덩이에 닿지 않도록 살짝 올려주는 힘 유지, 상체는 조금만 올려도 좋으니 팔뚝 자체에 펴는 힘을 계속 챙겨주세요. 라운드 5. 많이 사용한 척추를 이완하는 동시에 팔뚝 탄력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하늘 보고 편안하게 누워 양 다리 머리 쪽으로 넘겨 발 간격 어깨 2배 너비, 무릎은 펴주세요. 양손 깍지 끼고 어깨부터 주먹까지 바닥 꾹 누르는 힘을 주며 기다리겠습니다. 평소 척추가 많이 굳어 있어 이 동작이 부담스럽다면 4라운드까지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뒷허벅지 긴장이 강할수록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데 발 사이 간격을 넓히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다리 조금 올리고 양손 깍지 풀고 바닥을 눌려주세요. 두 다리 모아 가볍게 접어 바닥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최대한 넘겨 기다리겠습니다. 이 동작은 넘어지기 직전의 힘에서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팔뚝 사용 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양팔은 손가락 방향으로 곧게 펴는 힘, 팔뚝부터 손바닥 전체까지 바닥 꾹 누르는 힘을 충분히 챙긴 후 복부의 강한 긴장과 함께 넘어지기 직전의 각도까지 천천히 넘겨 버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새로운 박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나레이션을 만들 때 그냥 막 쓰고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의 정확성을 가장 잘 올려줄 수 있는 핵심 설명을 담기 때문에 늘 동작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제가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는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루틴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루틴은 진짜 무조건 필수로 오늘 한 세트 하신 분들은 특히 더 일주일 동안은 매일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일상 속에 말고 굽힌 자세로 오래 있기 때문에 이두나 이 승모근 뒤쪽 이 등쪽 굳어있는 부위가 생각보다 정말 많고 이로 인해 팔뚝이나 등살이 찌기도 하지만 두통, 팔저림 등 다양한 또 몸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 루틴은 상체에 굳어있는 부위를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동시에 바른 자세로 딱 힘있게 고정시켜줄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동작이라 매일 한 세트만 따라하셔도 라운드 숄더로 인한 고민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한 세트씩 진행 후에 이후엔 이틀에 한 세트, 3일에 한 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짤깡 휴학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다음 달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